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 약보합권에서 좀 문을 열었습니다. 외국인 거래소 시장에서 매수 매도 계속해서 좀 오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23억 원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과 기관 모두 좀 팔아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양시장 좀 빠지고 있는데 내 종목 괜찮을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바로 문자와 전화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샵 4985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 두 통 활짝 열려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오후장에서 우리 정재현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늘 열어두고 있죠. 메신저 이용하실 수 있고요. 동영상 시청으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신저 이용 방법 매우 쉽습니다. 문자 상담 번호 샵 4985번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종목 상담 신청하실 때 샵 4985번 문자 보내실 때 오픈 채팅방이라고 다섯 글자만 딱 더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링크 받게 되면은 정말 클릭 한 번이면은 바로 입장할 수 있거든요. 샵 4985 오픈 채팅방 잊지 마시고요. 또 동영상 시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일 장전 시황, 마감 시황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꼭 올라오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개별 이슈들, 기업 이슈들,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시청할 수 있냐면요. 유튜브 채널 접속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하신 후에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 구독 버튼 딱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동영상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보실 때마다 좋아요 버튼까지 눌러주는 센스 꼭 발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세한 시장 상황 살펴보면서 주식 잔소리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 계속해서 일단은 약보합권 파란불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은 금융업종 그중에서도 보험 쪽 그리고 통신업종이 좀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내수 방어주들의 관심이 쏠리는 모습인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렇다 할 섹터의 움직임 없이 그냥 좀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렇게 빠질 때 좀 관망세 지속되는 것 같아 보일 때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멘토님? 네. 시장이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쉬어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전날 미국 시장에서 이 무역 협상에 대한 그 부분들이 12월 달로 연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었어요. 그러면서 미국 시장도 좀 숨고르기가 들어간 그런 상황들이고요. 한국 시장도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항상 시장은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이유를 좀 찾습니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이유를 그런 찾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죠. 무역 협상은 아마 계속 그 스몰 딜은 체결이 될 거예요. 다만 이제 이번 달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부분들이 12월 달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죠. 사실 이 시장 자체가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상승, 그 스몰 딜이 체결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거래소 시장을 좀 먼저 보게 된다라면 이때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는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해줬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10월 달에 소강 상태를 보였었죠. 이때는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해주진 않았어요. 근데 다시 11월 말, 올해 10월 말에서 11월 달로 진행이 되면서 매수의 주체는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쪽에서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우선적으로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부분들은 IT 쪽 섹터예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몇몇 이 서비스 업종들 어떤 종목이냐면 뭐 카카오라든가 아니면 NC소프트, 네이버 이런 종목군들이 있었죠. 그러한 종목군들이 좀 상승하다가 이번 주 들어서면서 순환매가 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화장품 섹터 그리고 내수 섹터에 있는 음식료 쪽 전날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어떠한 이슈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이 유통업종들에 있어서 강한 흐름들이 좀 나왔었고, 그리고 섬유 의복 쪽 섹터, 화장품 이런 섹터들이 강한 반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광군제도 있고 소비 시즌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슈가 맞물리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 속에서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은 깜짝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여전히 종목장으로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하락 추세대를 일단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하락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올해 6월 달에 형성돼 있던 고점 자리 때 돌파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저항대로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들을 밟고 일어서야지만 그 다음 단계인 2240에서 2250 정도 때까지의 밴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내년도의 시장 전망치, 증권사의 리서치에는 내년도의 전망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상단 자리 때 뭐 2400 정도 때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년도 시장을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죠. 삼성전자가 오늘 약보합세 1%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같이 밀리고 있죠. 그 사이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받쳐주고 있고요. 네이버 현대차, 셀트리온, 현대모비스 이런 기업들이 여전히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죠. 보험 쪽, 은행 쪽 이런 쪽에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연은 총재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금리 인상에 있어서 이 코멘트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대부분 다 지표를 중시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표는 좀 괜찮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추가적인 인하는 희박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융주들이 오늘은 좀 순환매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업종을 좀 잠깐 보게 되면 지금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거보다는 차라리 옆 화면을 놓고 한번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좌측은 코스피예요. 그러면 우측도 코스피로 좀 넘어가서 한번 좀 보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중형주예요. 좌측은 코스피고 코스피 내에 중형주 지수입니다. 그렇게 강하지가 않죠. 소형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소형주도 더할 나위 없이 약해요. 근데 대형주는 코스피 지수보다는 더 좋은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결국 이러한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코스피 지수는 중소형주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대형주, 지수주들이 끌고 간다. 그중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좀 영향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형 섹터들, 대형주들 위주로 순환매도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업종별 주도 섹터가 뭐냐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음식료는 아직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섬유 의복은 이제 정배열 초유권역으로 좀 만들어 나가겠죠? 소비 시즌이니까 좀 더 올라갈 여력은 있어 보이네요. 근데 여전히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전기전자예요. 신고가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매물대 구간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 소화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다른 종목군들, 다른 쪽을 보게 되면 유통 쪽도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지만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거, 이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서비스업, 결국은 IT 쪽, 그 다음에 서비스업,
이쪽이 지금 현재 시장을 받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서비스 업종에 포함되는 뭐 종목군들이 카카오, NC소프트, 네이버 뭐 이런 종목군들이에요. 결국 서비스라고 해서 뭐 다른 쪽이 아니라 4차 산업과 연계가 되어 있는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상승을 해 나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수가 많이 올랐지만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몰딜이 체결되는 그런 시기까지는 아마 기대감에 따른 상승의 흐름들이 좀 더 나올 거예요. 그러면 오늘에서 뭐 이번 달에서 다음 달로 연기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주춤거릴 수도 있지만 다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조정 시에 지금 밀린다고 해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조정 시에는 매수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지수가 계단식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단은 지수의 이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따른다라는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뭐 거래소 시장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좀 더 봐도 좋지 않나. 다만 거래소 시장하고 좀 틀린 부분들은 하락 추세대를 벗겨내지는 못했어요. 못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좀 더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코스닥 쪽에 있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HLB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400만 주 가까이 매도가 거래가 됐는데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가 좀 집중적이었었어요. 결과론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수급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에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다른 쪽 업종군들에 있는 종목들은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에 외국인들도 그렇게 나쁘게 코스닥 시장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좀 280억대 기관 300억대 매도가 나오지만 문제는 제가 봤을 땐 외국인보다는 기관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외국인들이 사주는 사이에 기관들은 족족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은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기관 쪽은 사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연기금 같은 경우 저가 매수에서 이제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다면 키는 외국인이 좀 쥐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의 수급을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변동성? 이 부분들이 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왕이면 동반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좀 움직인다라는 그 부분들을 좀 보시고요. 낙폭과 대형 종목군들은 뭐 좀 더 반등이 좀 나아질 수 있는 만큼 일단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중무역협상 연기 가능성 나오면서 미국 증시 숨고르기 장세 보였었죠. 이에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도 좀 숨고르기 장세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지수 많이 올랐지만 추가적 상승 시도 나올 수 있고 조정 시 매수 전략 유효하다. 그리고 뭐 한두 달 정도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년도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장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전반적으로 우세하다라는 의견까지 전반적인 업종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종목 고민 저희가 해결을 해드릴게요. 문자 전화 많이 주고 계시죠. 자, 오늘 양시장 파란불 진행되면서 아마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좀 빠지고 있어서 걱정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과연 지금 팔아야 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오히려 나중을 기다리면서 성장성을 봐야 될 시점인지 궁금하신 분들 바로 문자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4989번 문자 주셔도 좋고요.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걸어주셔도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 저희는 다 상담 받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쪽으로 지금부터 바로 연락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담은 전화 걸려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오닉 홀딩스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예, 4,480원에 네. 10% 정도 돼요. 4,480원에 10%시고요. 예.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예. 아니 그런데 계속 빠져서 지금 손절을 해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몰라가지고요. 저희가 이거 관심 종목으로도 드렸었는데 보고 들어가신 건가요?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 지켜보고는 있었는데 혹시 그래도 뭐 악재가 생겼다든가 그러면 손절해야 되나 싶어서요. 아, 알겠습니다. 사실 이 원희 그룹 주 계속해서 내년에 성장성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었는데 투자 관점으로 제시해 주셨었잖아요. 그죠, 멘토님?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4,480원에 한 방에 매수를 하신 것 자체가 일단은 조금 거시기 하네요, 어머니. 제가 몰라가지고 믿어서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믿음이 가더라고요. 믿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니. 분할 매수가 예. 중요해요. 예. 원익홀딩스가 원익 계열사의 지주사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예. 특별하게 악재 이런 건 없어요, 어머니. 오히려 좋은 예. 것만 있지 나쁜 거는 없는데. 예. 단기 종목이 아니에요. 예. 단기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아니, 때문에 어머님이 만약에 나 이거 며칠 정도 이렇게 해갖고 수익 나고 팔아야지 그 생각으로 만약에 접근을 하셨다라면 아니 그렇진 않았어요. 종목 선정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투자 마인드로 좀 보게 된다라면 최소 6개월 이상이에요, 어머니. 예. 6개월 이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너무 싸요.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실적 괜찮게 나와요. 올해 상반기만 한 300억대 나오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엔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재무구조도 괜찮고 주당 자산가치가 일단은 10,000원이에요. BPS가.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최악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지금 4,47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꼬리 윗꼬리를 보게 되면 한 대충 한 4,600원 자리대가 일단 고점 라인대라고 좀 잡아 놓으면 저점 라인대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3,500원이에요. 아, 그럼 이렇게 좀 진행이 해도 되나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지금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아니, 나중에요. 나중에 추가 가면. 매수를 하는데 예. 만약에 이 종목이 3,850원 밑으로 만약에 밀려요. 예. 그러면 이때는 한 10% 정도 더 사셔도 돼요. 예. 추가 매수를 더 하셔가지고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러면 예. 아마 10%를 여기에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하신다면 평당가가 한 4,100원대까지 한번 밀릴 거예요. 내려올 거예요. 예. 그러면 전고점 올해 제가 생각했던 이 자리 때 5,400원 자리 때는 넘어갈 것 같아요. 올해요? 올해는 택도 없죠. 못 넘어가죠. 올해는 못 넘어가고 올라오기만 하면 돼요. 네, 안 그러면 손절할까 싶어가지고 전화 그러면 드렸어요. 괜찮은 거고요. 만약에 손절을 하게 된다라면 예. 무엇 때문에 손절을 할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무작정 주가가 밀린다고 해서 그냥 손절할래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추세가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거나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그때 진행을 하는 거지 그냥 지금 매수해 놓은 상태에서 그냥 주가가 밀려 나간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매도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투자 마인드로 놓고 봤을 때는 빠지면은 매수를 해야 될 구간이지 매도를 해야 될 구간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예. 기다리셨다가 변동성 뭐 밑으로 쫙 빠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전 더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으니까 좀 더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진행해 볼게요. 역시나 전화 걸려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는 현대중공업 지주고요. 네. 34만 천 원. 34만 천 원. 비중은? 15%예요. 15%시고요. 네. 언제 그럼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예, 조금 뭐 한 1, 2주 됐나요? 그때 1, 2주.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수익 보고 계신데 조금 더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화 주신 거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멘토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한 일주일 정도 되셨다고요? 아, 일주일은 좀 더 된 것 같고요. 네. 예. 뭐, 한 달 안에 이렇게 샀어요. 그러면. 네. 이게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아, 이게 현대 오일 뱅크? 현대 오일이 나중에 상장되면. 네. 여기가 상당히 좀 좋아진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요즘은 무슨 아람코?
아람코에서 이것도 네. 뭐 인수해가지고 했다고 그런 얘기도 듣고 해가지고요. 자, 그러면 어머니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현대올림뱅크 언제 상장하는지는 알고 계세요? 원래는 올 하반기라고 그랬는데 좀 미뤄지는 것 같던데요. 그럼 내년으로 넘어가겠죠? 네. 그러면 어머니 현대중공업 지주를 네. 단기로 보셨어요? 아니면 여유 있게 보셨어요? 전 좀 여유 있게 보죠. 좀 여유 있게 보셨어요? 네. 일단 어떠한 그런 재료나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또 봐야 될 부분들은 조선 업황이잖아요. 네. 뭐 LNG선에 있어서 다시 뭐 수주나 이런 부분들을 중국을 앞질렀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곤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네. 아직까지 이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예. 우선 더 뭐 추가적으로 뭐 종목이나 뭐 이 부분들이 막 더 빠지거나 할 자리 때는 아니에요. 일단 바닥은 네네. 확인을 한 것 같고요. 예.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이 11월 초에 예. 11월 초에 나왔었던 자리 때가 저점 자리 때가 약 한 33만 7천 원 자리 때예요. 작년 11월 초요? 올해 이번 달 11월 달 초에 33만 예, 예. 7천 원이 저점인데. 네. 이것만 안 깨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만 예. 깨지게 되면 아마 33만 원 언저리 때까지 밀릴 거예요. 아, 이거 깨지면은요. 예, 근데 예. 이제 어머니가 여유 있게 보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비중도 15% 비중이시고 그럼 예. 약간의 수익 중이시긴 한데 네.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 네. 여유 있게 보셨다고 했으니까 굳이 뭐 단기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종목이 좀 밀린다라고 해서 한 32만 원 언저리 때까지 만약에 밀려준다라면 예. 그때는 조금 더 비중을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일단 만약에 밀리지 않고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네. 아마도 한 38만 원 언저리 때까지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예. 38만 원 자리 때까지는 네. 그러니까 그 자리 때가 오게 되면 일단은 챙기고 나오자라는 의견을 좀 드릴게요, 어머니. 아, 38만 정도 되면은 챙기자.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산업재 쪽 섹터가 이제 크게 상승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 구산업 예. 쪽에 있는 그런 섹터들 그런 쪽 예. 섹터는 옛날처럼 막 매수해서 크게 뭐 몇백 프로 올라가고 이런 시장은 이제 안 나올 것 같아요. 산업재 쪽 섹터에.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면 신사업 쪽을 하고 있는 쪽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부분 예. 좀 생각을 하시고 한 네. 38만 원 언저리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네. 조금 챙기고 다른 종목으로 좀 보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네. 뭐 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좀 네. 하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0617번님이 신청해 주신 DB하이텍 저희가 살펴봐 드릴게요. 16,100원에 매수하셨고요. 15%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지금 한 10% 조금 안 되게 수익 보고 계신데 DB하이텍이 수급을 보니까 한 8월 중순부터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DB하이텍 앞으로 성장성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멘토님? 잘 보고 있죠. 네. DB하이텍이 시스템 반도체 쪽이에요. 실적도 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수익 중이시란 말이에요. 16,100원. 네. 요 16,100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수익 중이신데 아마 이게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들도 있고 여기서 이제 박스권역으로 치고 나갈 듯 하면서 못 나가고 나갈 듯 하면서 못 나가고 이게 좀 불안하실 거예요. 그때의 방법은요. 욕심을 안 부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21선 자리 때가 이 하단 자리 때의 지지 라인이에요. 여기가 아니면 혹은 이렇게 그리고 21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17,000원 자리 때가 깨지게 되면 챙기세요. 일부 절반 정도를 챙겨놓고 난 다음에 봐도 좋은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한 차례 이렇게 올랐어요. 올랐다 빠지고 난 이후에 이 자리대를 넘어가야 되게 되면 이 폭만큼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폭만큼 올라왔어요. 이 폭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때려 죽여도 쉬었다 가야 돼요. 지금 쉬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쉬고 나서 이걸 넘어가면 그 다음 수순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그 자리대가 이제 19,000원 자리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쉬게 되면 기간 조정인데, 기간 조정을 받다가 밀려버리게 되면 가격 조정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박스에서 진행됐다가 깨져버리게 된다면 다시 매수가 정도 때까지 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7,000원 자리대에 깨지면 일단 절반 정도는 챙겨놓고 보는 전략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기적으로 좀 끌고 간다, 박스 하단이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19,000원 자리대까지는 보여요. 요 자리대까지는 좀 보이니까 일단은 17,000원 깨지면 차익 관점으로 좀 보시고,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된다면 19,000원 자리대까지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보유를 좀 더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B하이텍 두 가지 방향성의 전략 전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면서 성공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입니다. 4477번님이 신청을 해주신 덕산테코피아 19,15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세요. 올해 상장을 했죠. 8월에 좀 상장을 한 업체인데, 일단은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쪽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은 좀 계속해서 좀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자, 덕산테코피아 전략 부탁드립니다, 멘토님. 네, 일단은 8월 달, 9월 2일, 10월 2일, 11월 2일 3개월이에요. 네. 보유회수 물량 풀렸겠죠? 일단 그 물량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제가 추가 그 신규 상장된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유회수 물량이 언제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 보유회수 물량이 언제 풀리는지 확인해 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실적 신뢰 못해요. 저는 안 믿어요. 이런 거, 이런 실적 때려 죽여도 안 믿어요. 이 과거에 있는 실적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 자리대 깨지면 안 돼요. 뭐 디스플레이 쪽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성장이 어떻고 저쩌고 그거는 지나봐야 되는 거고, 성장이 좋으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가줘야 되는데 반대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누군가는 팔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수급적인 부분들을 봐도 지금 기관애들은 계속 매도가 나오고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외국인들 사고 있지만, 그러면 20%에 19,15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다라면 저점 자리대가 깨지면 절반이라도 리스크 관리를 하셨어야 돼요. 근데 그 부분들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저점 뭐 그냥 뭐 성장성이 있다니까 괜찮겠지 뭐겠지 얘기하는데, 그 다음 지지라인 때가 요 자리대예요. 17,000원 언저리. 17,000원 언저리 깨지게 되면 그 다음은 여기예요. 15,500원. 그 다음에 15,500원 깨진다? 그럼 요거 시초가 요거예요. 13,600원. 그러면 결론을 보면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예요. 지금 이 부분들은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 물론 분석을 하고서 매수를 하는 관점은 좋지만, 신규 상장주는 분석을 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 그 과거에 있어서의 기본적 분석도 안 되고, 지금 현재 기술적 분석도 데이터 기간이 짧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을 먼저 우선으로 하고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17,000원 자리대가 깨지면 좀 리스크 관리 좀 하세요. 그리고 했다가 다시 뭐 매수라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덕산 데코피아 이거 전에도 상담해드렸을 거예요. 저점 깨면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하자. 차라리 제가 봤을 땐 덕산 네오룩스가 더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있으니까. 데이터가 있고 이 실적을 상장되고 난 이후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건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나간 과거의 차트도 나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근데 덕산데코피아 같은 경우는 전혀 데이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17,000원 자리대 깨지면 일단 리스크 관리 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매수가 정도 때까지 반등 나올 거예요. 그때도 일단 비중 줄이자라는 의견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등 나오면 매수가까지 일단 나올 수 있지만은 17,000원이 깨지게 되면은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된다라는 의견 전해주신 덕산테코피아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진행을 해볼게요. 이번엔 전화 연결됐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 IQ요. IQ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35,700원에 30%요. 35,700원에 30% 쉬고요. 네. 혹시 어제 들어가셨나요? 네, 어제 35,550원에 매수하는데 계속 네. 저기가 안 되더라고. 미체결되더라고. 네, 어제 이번에 와기게 샀거든요. 갭상승하면서 훅 오르니까는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신 것 같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멘토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선수신가 봬. 응? 여보세요? 예. 어제 3만 550원에 매수를 했는데 계속 미체결돼서.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미체결이 샀는데요. 돼서 다시 사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체결이 안 돼서 다시 비쌀 때 산 거죠.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어머니? 내려가고 혹시? 있어요.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어머니? 아, 그냥 뉴스 보고 샀는데요. 뭐 이건 잘 모르고. 아, 그럼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데 어머니 대응을 안 하셨네요. 그죠? 네. 어머니 주식 경력이 이렇게 오래되시진 않으셨죠? 예, 안 했어요. 예. 어머니 이런 식으로 주식하시면 네. 나중에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돈 다 날릴 수 있어요, 어머니. 예.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네. 이거는 그냥 차트로 어머니 대응을 하셔야 되는 기업이에요, 어머니. 네. 제약바이오 쪽 섹터인데 네. 일단 제약바이오 쪽 섹터 흐름들이 나오면서 다 이게 흐름들이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머니. 네. 이거 32,000원 깨지면은 33,000원이 오늘 저가거든요. 네. 좀 짧게 잡아드릴게요, 어머니. 33,000원 네. 깨면 네. 리스크 관리 하세요. 네. 리스크 관리 하시고 반등이 나오게 네. 되면 네. 이거 아마 매수가 정도 때까지 반등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네. 어머니가 대응을 못 하시는 성격이세요. 어머니 지금 대응을 못 하세요, 어머니. 예. 매도하세요. 매도하시고 네. 다른 종목 하세요. 좀 안전한 종목으로. 네. 어머니 아시겠죠? 예. 뭐 질문 있으세요, 어머니? 네. 아, 지금도 그냥 그 신경 쓰이면은 매도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신경 쓰이면 매도하시려고? 더 떨어지면은. 33,000원 깨면 리스크 관리 33,000원 깨면 매도하세요, 어머니. 아, 아시겠죠? 가지고 있어서 많이 안 올라간다면서요. 많이 올라가도 손실, 어머니 손실 중이시잖아. 어머니 돈이 네. 까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냥 빠질 것 같다고 그냥 매도를 해버리게 되면 어머니 돈 까이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왜 사냐고 이런 거를, 어머니. 제가 그냥 아 그럼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어머니 돈이 까먹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걸 아 이거 아닌갑다 생각들에 그냥 손실을 보고 매도하고 할 거는 주식을 왜 해요, 어머니? 지금 3,000원이 안 깨지면은 33,000원 깨지면 매도하시고 네. 반등이 나오면 매수가 부근에서도 매도하세요, 어머니. 그리고 안전한 종목 하세요. 아시겠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진행을 해 볼게요.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야, 웹젠 17,300원에 산 40%가 됐어요. 웹젠 17,300원에 45%시고요. 예. 어떤 점 제일 궁금하세요? 아, 제가 이거 지금 4분기까지. 네. 내년 1분기나 4분기 요 말까지 한번 보고 가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요. 네. 실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약간씩 좀 괜찮아질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어떤가 싶어가지고.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 관련주고 또 아무래도 중국 또 섹터 그쪽에 또 포함이 되니까 게임주도 그래서 그것도 궁금하고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4분기나 혹은 내년 1분기까지 좀 목표로 보고 계시고 현재 비중은 45%. 일단 실적이나 앞으로 전망 궁금하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멘토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이게 내년 이게 실적은 좀 좋아질 거래요, 아버님. 예. 누가 그래요, 아버님? 저랑 좀 같이 정보 좀 나누시죠. 누가 그래요? 아니, 그 중국 쪽 게임 쪽에 네. 아무래도 좀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네. 이제 거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게임 사이트라든지 뭐 이렇게 순위 올라가 있는 거 보고 뭐 그런 것도 보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네. 그 IP 쪽에도 약간 좀 호재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게임 사이트 순위에 올라와 있어요 웹젠의 게임이? 아니 그러니까 순위가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게 뭐 성량 정전이나 뭐 이런 쪽에 이제 약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아버님 게임 좋아하세요? 아 저는 게임을 안 해요 근데. 하하. 그 웹젠 게임을 해보셔야지.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네.
제가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렇게 좀 하겠는데 게임을 제가 언제 뭐 게임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그걸 궁금해가지고 네. 일단은 게임주가요. 예예. 보면 예예. 좀 오늘 튀는 종목군들이 좀 있기는 해요. 지금 예, 보면. 예, 예. 근데 튀는 종목군들이 있기는 한데 웹젠이 좀 못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예. 지금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가격적인 조정은 다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예, 기간 조정이 좀 문제인 그런 부분들이고 실적도 괜찮거든요. 웹젠이. 예, 예, 근데 좀 줄어드는 모양새가 좀 있어요. 역성장을 하는 게 조금 찝찝한 부분들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저도 그래도 일단 적자는 아니니까 예,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중국의 판호 이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게 지금 사드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보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 중국 쪽의 대책이나 정책들을 보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개방을 좀 더 하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 지적재산권에 관련돼 있는 논의도 좀 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또 보면 2차전지 쪽에 있어요. 보조금 철폐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거기에서 뭐 수혜주가 있다, 2차전지 쪽에 수혜주네 뭐네 이런 얘기들도 좀 있단 말이에요. 예예. 예.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콘텐츠 쪽 드라마, 중국 쪽에서 한국 드라마가 다시 송출되기 시작했고요. 예. 그리고 이게 사드에 대한 부분들이 좀 풀리는 게 아니냐라는 이게 지금 조심스럽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럼 웹젠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예. 판호도 일단 개방이 되겠구나, 허가가 나오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저는 일단은 매수 포인트는 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예. 이 매수에 대한 그 부분들은 잘 잡으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비중이 일단은 45%를 한꺼번에 매수하신 게 조금 그래요, 좀. 한꺼번에 다 매수하신 게. 아, 제가, 그, 한 번은, 저, 만 오천 얼마에 매수했다가 네, 한 번 18,000원에 팔았어요. 아, 팔았다가 다시 잡으신 네, 거예요? 수익을 보고, 다시 그 밑에 조정 보일 때 다시 또 비중을 20% 더 담은 거예요. 그러신 거구나. 예, 예, 예. 일단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예, 예. 일단 전략대로 좀 유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 기관 양매수 좀 해주고 있네요. 예예예. 예, 예. 그것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대량 매도도 일단 끝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더 가져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예. 저는 단기로 그러니까 만약에 단기로 보면 지금 단기는 박스로 봐야 돼요. 박스로. 단기는 박스에 18,000원대 여기 상단이잖아요. 예예. 예, 여기가 저항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요거를 가게 된다라면 그 다음 자리 때 21,000원대가 나올 거예요. 21,000원대. 예, 예, 예. 18,000원 자리 때가 넘어가야 그 다음에 21,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예, 좋겠어요. 아, 예,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진행을 해볼게요. 1493번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텔콘 RF제약. 1,2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 비중으로 갖고 계세요. 일단 비보존 관련 대장주로 꼽히면서 지난주에만 34% 올랐고요. 이번 주에도 고가 기준 58% 상승을 하긴 했는데 일단 임상 3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좀 고가에 들어가셨거든요, 지금.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멘토님? 참 이게 지금 보면 아까 전화 상담하신 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기준이 일단 자체가 없으신 상황이에요. 왜 샀을까요? 올라가는 게 원래 이게 사람의 그 제 나쁜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희 가족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 되게 간사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주식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걸 보면 이게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시장이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빠지면 계속 빠질 것 같은 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서 되게 간사해요, 사람은. 심리 자체가. 근데 그 기준을 잡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종목을 보내주신 분도 일단은 기준 자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자, 1,2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10%. 물론 매수는 아무 때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대응만 할 수 있으면 돼요. 12,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여기 이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 매물대가 많이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어찌됐든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대응이라는 걸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12,000원 했으면. 근데 지금 이격이 과도하게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이걸 대응을 해야 되겠죠. 5일선 깨지면 안 되겠죠. 일단 어제 전날 저가가 8,880원이에요. 오늘 저가 9,000원이네요. 요 저가를 깨지면 안 되겠죠. 8,800원 자리대 깨지면 안 되겠죠. 분봉으로 쪼개서 볼게요. 분봉으로 쪼개서 보면 이 친구는 여기에서 장 시작하고 난 30분 몇 시간 동안 급락이 나왔다가 되돌림이 나왔어요. 되돌림이 나왔을 때 절반 되돌림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자리대. 그러면 이게 절반 되돌림이 나왔나 안 나왔나 보세요. 절반 되돌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친구가 이 8,900원 자리대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빠질 거예요. 이렇게. 요 폭만큼 빠질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 자리대는 8,000원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빠지면. 한 8,000원대 초반 되겠네요. 8,000원대 초반이 되겠네요. 근데 만약에 요 자리대 지지해준다? 다시 요 자리대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만원 언저리 때까지. 왜? 요거 기준 양봉 세워놓고 있으니까 요 9,000원짜리 때 깨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9,000원짜리 때 깨지게 된다라면 일단 리스크 관리 하세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분할로 매도 대응을 하세요. 이 지금 종목을 물어보신 분은 대응 자체가 안 되시는 분이에요. 초보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가는 거 보고서 그냥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하는 게 더 좋다. 그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시간에 빠른 수익, 큰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이런 종목군들을 계속 보게 되니까 대응을 못한다면 그런 종목 자체도 안 봐야 되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텔콘 RF 제약까지 이렇게 오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제 상담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 시간입니다. 어제는 소비 시즌 맞아서 화장품 관련주 좀 추천을 해주셨었는데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쪽을 이야기해 주실 건지 궁금합니다. 뭐 IT인가요? 아니면은 다른 내수 방어주인가요? 어떤 쪽인가요? 일단은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들은요. 뭐 IT만 얘기를 하게 되면 뭐 별로더라고요. 오늘 유튜브에서 녹화 아침 개장방송 시황전 방송했을 때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이 제로투세븐, 인트론바이오, 펩트론 뭐 이런 종목이었었어요. 연우 이런 종목이었었는데 제가 연우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제 연우 같은 경우는 좀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조금 더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조그만 건설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수익관적으로 좀 보게 되면 서희건설이라는 기업인데요. 사실 건설주 하게 되려면 삼성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종목을 해야 돼요. 이런 이렇게 정배권이 치고 나가는 애들 요 자리대에서 돌파했을 때 이런 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일단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바닥을 일단 나와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수급이 조금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와줬고 전날 기관 쪽에서도 사모펀드 쪽, 투신, 금융투자 쪽에서 양매수가 좀 들어와줬어요. 그러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요거 눌림 줄 때 21선의 방향성이 좀 돌아섰으니까 아마 조정을 분할 매수 포인트 한 1,150원 정도? 뭐 지금 가격대부터 1,150원 정도 때까지 매수 포인트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뭐 크게 막 손실을 보고서 나갈 뭐 그럴 만한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적을 보더라도 나름대로 상반기 때 600억 정도를 했어요. 390억에 223억이면 610억대 했는데 작년 이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16년도, 17년도, 18년도에는 800억대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만 해도 600억대 그리고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300억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거의
18년도 실적을 넘어설 것 같아요. 주당 자산가치나 이런 부분들은 1,700원대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실적이 좀 나오는 만큼 조정시를 좀 보게 된다라면 뭐 1~20% 수익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고전 좀 기억을 하시고 1,100원짜리 때만 깨지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1,100원짜리 때만 깨지면 깨지지 않는다라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요 종목은 뭐 수익 관점으로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한 번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건설주 이야기였습니다. 서희건설 1,100원만 깨지지 않으면 괜찮다. 수익 관점으로 한 10에서 20%까지는 수익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면서 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기를 권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주식 잔소리는요,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끝나도 우리 정전 멘토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활짝 열려있죠. 바로 메신저 이용할 수 있고요. 동영상 시청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메신저 이용 방법 매우 쉽습니다. 저희 문자 상담 받았던 그 샵4989번으로 그대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 오픈 채팅방이라는 다섯 글자 함께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오픈 채팅방 메신저로 함께할 수 있는 링크 바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샵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동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이야기하셨죠. 동영상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 가지 종목 이야기했었다. 바로 그 동영상 채널 유튜브입니다. 자,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하시면 정재훈 전문가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뜹니다. 여기 클릭해 주시면요. 매일 장전 시황, 마감 시황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깜짝 랜덤으로 언제 어떻게 열릴지 모르는 공개 강의까지도 열리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모두 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과 유튜브 채널 함께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오늘은 여기서 좀 끝마쳐 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려볼까요?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